자, 12장 자본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매회 한 두 문제 정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? 주로 말 문제 하나, 뭐 계산 문제 하나,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뭐 말 문제 두 문제 정도, 이런 식으로 말 문제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? 한 이 세 가지 정도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봐서는 이 첫 번째입니다. 지금까지 이 썸머리문 내용만 보시면 우리 여기 납세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고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썸머리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례도 됩니다. 기억 니은 팁을 위해 답은 1번이 됩니다. 이 순서대로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을 정해주는 거거든요. 이해되십니까? 그런데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그냥 외워버렸어요. 외워버렸습니다. 어떻게 외우냐?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순서 채 동그라미, 그 다음에 실명이 아니라 비, 비죠. 비 비실명, 비실명 채권인권이죠. 채, 비, 건, 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채, 비, 건, 업 순서로 구분한다.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때 이게 30% 증가하고 변동원가가 30% 감소한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럴 땐 아무 숫자나 그냥 넣어보세요. 390원으로 나누면 이것도 만 개. 그러니까 결국 변함이 없는 거죠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웜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. 자, 맞는 말일까요? 틀린 말일까요? 네, 이 문장은 맞는 말입니다.